안녕하세요. 호두마루 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 외부 조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시겠지만 조명이 켜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란다에 조명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웜 화이트 계열이고요. 그리고 12와트입니다. 벽 쪽에 두 개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한번 보았을 때 간판이 보입니다. 간판에 역시나 간접 조명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쪽으로 보시면 마당 쪽으로는 벽에 두 개의 벽등이 또 부착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또 화면상으로는 지금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운데 쪽에 천정에 직부등이 역시 매입등입니다. 매입등 웜화이트 계열로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지금 벽 쪽에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조명이 보이실 겁니다. 벽 쪽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입니다. 가운데 쪽에는 위에 지금 4개의 조명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한 개가 나갔네요. 교환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뒷마당 쪽으로 들어가는 통로 쪽입니다. 통로에 옆에 이렇게 작은 텃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텃밭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에 벽등이 하나가 부착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서 걸어가면 뒷마당이 나오는데요. 역시나 뒷마당 쪽에도 이렇게 벽등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끝에도 원래 벽등을 설치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기 뒤에는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앞쪽에만 한개 이렇게 벽등을 달아 놓았습니다.